대로변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을 보고 쫓아가서 붙잡은 사람 다름이 아니라 여성 경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딱 걸린 건데요. 먼저 영상으로 해당 여경을 만나보시죠. 네, 이 닷새 전 오전 6시 반쯤입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도로변인데요. 우산과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남성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요.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오는데요. 도로변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남성 곁을 지났던 여성 한 명이 있었는데요.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일단 112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요. 침착하게 이 남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남성을 계속 뒤를 따라갑니다. 남성도 전화기를 든 여성을 보고 어떤 직감을 했는지 도망가는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져요. 처음에는 젠 걸음으로 이렇게 걷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뛰어갑니다. 아, 무단으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한 300m 정도를 달아났는데요. 끈질기게 따라온 저 여성이에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음란 행위를 해놓고 잡혔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잡힌 다음에는 여성에게 뭔가 따지는 듯한 행동도 하고요. 잠시 뒤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나타나서 남성을 체포를 했는데요. 남성을 뒤쫓은 여성이 전화로 도주 경로를 아주 자세하게 전달한 덕분에 쉽게 검거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바바리맨을 붙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성 누구였을까요?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배치된 순경 실습생인데요. 일요일 아침에 파출소로 출근을 하다가 저 남성을 발견한 거죠. 네. 정식 발령도 받기 전에 범인을 잡은 실습생 경찰관이라고 하니까 저 동네 주민들은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여성 순경 실습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행동을 잘 보시면은 남성의 도주 방향을 유심히 잘 보다가 같이 좀 따라가다가 바로 그냥 쫓아가 버리면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살살 대화를 유도했던 것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임 그 순경 교육이 원래 이제 6개월 이런 교육 받고 2개월 실습하다가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네. 4월 말에 이제 교육이 종료되고 이제 배치가 됐으니까 채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나오자마자 이제 실습 대상이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실습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바바리맨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는 그 여성이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도망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존재감을 느끼는데 네. 저 바바리맨 같은 경우는 제대로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 여성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 당황하지 않고 와가지고 이제 전화를 하고 하니까 오히려 놀라가지고 본인이 이제 도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그 학교 교육 도중에도 이제 저런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도주 경로를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전달했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서는 저 바바리맨이 이 사람이 실습 순경인 줄 모르고 그랬겠죠. 오히려 더 이제 남성으로서 이렇게 뭔가 제압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대로 발목이 잡혀버린. 보통은 여성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남성을 발견하면 놀라서 그냥 본인이 숨거나 달아나거나 하는데 그런 행동과 다른 행동을 보이니까 저 바바리맨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자, 뭐 이 바바리맨 입장에서는 뭐 잘못 걸렸네요, 이 여성한테. 그럼 여기서 용감하게 남성을 쫓아갔던 순경 실습생의 목소리 함께 들어볼까요? 하단에 웅크리고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마주쳤는데 저한테 벌떡 일어나서 오시더니 왜 본인을 쫓아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아까 저기서 이상한 짓 하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서 가서 확인해보자고 하셨고 지금 순찰차 불러서 오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는데 그때 마침 순찰차가 도착했고 그렇게 파출소로 연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찰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끈 거네요. 뭐 선배들이 봤으면은 참 박수 쳐줄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순경 실습생인데요. 4월 2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5월 2일부터 근무한 그러면 경력이 거의 전무한 그런 입장인데 한 주 정도밖에 일을 안 한 거네요, 아직까지는. 예,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경 실습생이요. 그 태권도 2단, 유도 일단 유단자로 평소에 그 암벽 등반도 하는 등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한 그런 네, 만약에 저 여성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저 바바리맨이 만약에 뭐 완력으로 뭐 제압하려고 했으면 태권도 2단에 유도 1단이니까 뭐 금방 순식간에 제압됐을 것 같아요. 네. 순경 실습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아주 큰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 순경 실습생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놓치면은 그 사람 놓치면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 검거하는 데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같이 일하시는 선배분들께서도
어떤 대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씀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뭐 이러셔서. 일단 음란 행위를 했으니까 이 남성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 이 바바리맨 30대 초반 남성인데요. 이날 이면도로를 이동하면서 새벽에 지나는 행인들을 상대로 이제 옷을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했고 다시 한번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공연 음란죄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되게 황당해요. 본인은 음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변을 보려고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CCTV가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는데 경찰이 소변을 보는 행위랑 음란 행위를 헷갈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CCTV도 지금 있고 또 목격자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납득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런 종류의 행동을 경범죄처벌법 정도로 가볍게 치부해서 이렇게 끝냈거든요.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공인음란죄로 그 처벌이 가고 있는데 저렇게 또 범위를 부인하면은 긁어 부스를 만드는 계기 됩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경찰관의 이야기 짚어봤습니다.